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서게 돼서 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저와 어, 또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있는 또전 세계 교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저희가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큰 구원의 일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로 어, 마음에 결심하시고 어, 아주 오래 전부터 어,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그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이 기업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에도 기업이 나오고 천국도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아, 천국이 큰 회사인가 보다. 무슨 <laughs> 취직난이 요즘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마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Inheritance, 이제 유산, 뭐 유업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제 유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의미가 좀더 우리의 가슴에 다가옵니다. 아 유산이라는 말이죠. 그 어저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둘째 날 집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 날 집회의 본문을 <laughs>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기업이란 단어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 세상의 모든 문화권을 초월해서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어, 그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아무리 부모님이 부자여도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죠,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부모님의 재산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으면 아멘하면 될 텐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 돌아가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공동체,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초대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성호만 나와도 이렇게 떱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못 해요. 그래서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성 모독이죠. 유대인 회당이었다면 아마 제가 살아서 못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냐? 그럼 하나님 돌아가실 수 없다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돌아가시나 그 기다리고 있는 마음도 되게 송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 안 가고 싶은 건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와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안 목사가 와서 그 이상한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유언은 유언한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어,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아멘하기가 좀 이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런데 유언이란 것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는이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였어,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잠이 번쩍 깨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천 년, 이천 년. 아,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고 당연히 천국 가는지 알았는데 천국 가는 것이 불확실해지는 순간이에요. 신선 모독적인 질문일 뿐 아니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어, 지금 그 수원에 있는 합성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는 어, 또 연구하는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하러 와서 뭐 첫째 날 어, 우리 화정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흉내낸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안 들었어요. 어, 지금 현존하는 살아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내가 그대로 카피해서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백 어, 년 전, 오백 년전 살았던 사람 설교를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뭐 글도 쓰면. 아, 학교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학위도 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주로 400년, 500년 전 사람들 설교 연구하고 또 글도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에, 설교했던 내용을 연구하면 그거는 이제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칭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 주간에 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어,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어, 이러한 순회 전도자였던 었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크리스천 공동체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설교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 2000년 전 우리 선배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아 굉장히 역동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좋을 수 없는 설교예요. 한번 여러분 이 의문에 한번 동참하시기 바래요. 자 다시 의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기했는데 로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불확실하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자녀들에게 천국을 확실히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무슨 아,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아, 알라는 위대하시고 알라는 오직 한분 뿐이시다. 근데 너희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게다가 너희의 신론을 보면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가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태클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뿐 아니고 유대인들도 유일신 사상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유일신 전통에 따르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 진화론자들은 예수님은 아마 처음 공동체에게는 사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신으로 승격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설 쓰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유대인들은 한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관을 어떻게 수정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은 수정한 게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들의 경전에 성육신의 신비가 처음부터 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내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유산상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이상 그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음의 필연적 논리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육신의 복음이 낯선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게 됐던 겁니다. 자, 성육신의 신비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부모님이 곱게 돌아가시면 유산의 50%만 내가 받고 만약에 부모님이 뭐 테러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 사고를 당하거나 어,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내가 100% 받는다. 이런 상속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유언자의 죽음의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유언자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나의 것이 된다. 사실 이것도 감지덕지한 일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부모도 자신의 죽음으로 도장을 찍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확실히 넘겨주기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을 쳐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는 것도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자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고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죽음이라는데 그 다음 의문이 나옵니다. 왜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됐는가? 히브리서 9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가 지금 읽어냈죠. 그런데 십자가의 신비는 언뜻 보면 눈에 잘안띕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눈에 띄어요. 그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총론 1학년 때 듣는 수업이니까 신학교 1학년 학생들도 성경 잘 몰라요. 여러분하고 어 저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 가르쳐야 되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laughs> 여러분이나 신학교 1학년 학생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좀 읽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제물을 제출해야 됐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국말로 어떻게 정확히 번역하는 에,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이제 과제였어요. 그 어, 과제물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있는 유언이란 단어예요. 유언이란 단어를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 헬라어 단어로 어, 저렇게 쓰고. 디아데케 이렇게 읽습니다. 디아데케라고 읽는 저 헬라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두 단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대로 유언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피라는 개념이 간에 그 있어요. 그러니까 살을 자른다는 개념이 있어서 언약으로 번역할 때는 거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요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많은 다른 곳에서는 주로 언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볼 때도 유언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보니까 유언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잘 됐다 저도 보는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거는 언약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을 과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 번역을 유언으로 할 것이냐 언약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해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각 발표팀에서 발표하는데 한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이렇게 이제 살펴봤더니 뜻밖에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각 나라말로 번역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중적 의미가 다 있다. 우리나라의 밤이라는 게 나이트 밤도 되고 먹는 밤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부러 유언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언약으로 번역될 수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말로 지금 많이 번역되고 있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의 히브리서주에관 7권 정도 됩니다. 4,500페이지 정도 돼요. 어, 그분도 또 프랜시스 터리틴이라는 그분 책도 이제 최근에 번역됐는데 대륙의 제네바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이면서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둘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적 유언 혹은 유언적 언약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싸우는 동안에 사실 과거에는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다쓸수 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요. 언약으로 번역할 때그 안에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시키기 위해서 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죄인이에요. 어, 천국은 의인들만 갑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성격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의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유대인의 속죄 시스템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기술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이 곧 속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을 뿐 아니고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유언이라는 단어 그것이 언약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그 단서 안에서 성육신의 진리, 성육신의 복음의 신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충격이지만 그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어,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제 뮤직 비디오입니다. 그 Watch the Lamb이라는 저 어, 그 뮤직 비디오인데요. 그 유대인의 어떤 아빠가 어,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어, 경험한 얘기를 스토리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 제목이 Watch the Lamb이에요. 그 6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르는 6월절 어린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Watch the Lamb, Watch the Lamb. 그 무슨 의미일까요? 양 도망가지 않게 잘 살피라는 거예요, 큰 아들. 큰 아들이 그러니까 꽉 이렇게 잡고 가요. 근데 그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 평소와 좀 달라요. 아, 봤더니 어떤 사용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스토리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요. 이 아빠가 로마 병정 앞에 붙잡혀갑니다. 네가 어,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이 사람이 이건 누구예요? 구레네시몬. 마가복음의 1 5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엮은 겁니다. 얼마나 아, 자녀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아빠가 갑자기. 죄수 가지는 십자가지고 아이들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스토리가 끝나갈 무렵에 큰 아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저를 용서하세요. 왜? 그랬더니 6월절 그 어린 양, 양이 도망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빠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클라이맥스. 아이들을 딱 데리고 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서 와치 더 램. 그러고 이제 끝나요. Watch the lamb의 의미가 바뀐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말 그대로 희생양이에요. 유대인들이 죄를 짓 때마다 사실 희생양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자기 대신에 왜 그럴까요? 양은 소모품이고 내가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순 없고 내 죄값을 대신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양이 내 죄책을 지고 이제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희생양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누구를 대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얼마나 사실 끔찍하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도 못해서 이름 바꿔 부른다고 한 사람이 해마다 목을 따면서 그 피를 흘렸던 흘리게 했던 그 양이 자기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유월절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크리스천 공동체가 그 지키라고 해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어,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새 언약의 예식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유월절 예식을 양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대신 무엇을 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하게 되죠. 어, 성만찬. 떡과 포도주는 사실 잔치 음식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대상은 같아요. 그러나 어, 그것을 가리키는 기표라고 그러죠. 그 내용은 바뀐 거예요. 유월절 어, 어린 양은 이제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대신 떡과 포도주. 어떻게 보면 잔치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식을 계승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맨 정신으로는 그건 못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최후의 만찬, s 라스 p 서퍼. 그게 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디너를 하셨구나. 물론 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만찬의 종결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진리를 맛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은 기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안에 나름대로 복음의 논리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진도를 좀 나가야겠습니다. 부활입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죄가 언제 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테텔레스타이 한그 순간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죠? <laughs> 아멘이세요? 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아 그러면 내죄 사함받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굳이 부활 안 하셔도 되죠? 저 강사가 와서 왜 이렇게 못된 뜻만 말하나? <laughs> 아,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아, 부활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유월절 아, 어린양으로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부활한 것일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어,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요 구절뿐 아니고 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것은 신분상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메시아의 직무를 행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개의 직무가 있습니다. 삼중직 보통 그럽니다. 왕직.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죠. 선지자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어요. 다른 두 개의 직분과 달리 제사장직은 그 안에서 다시 이중적인 사역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유월절 어린양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은 대제사장으로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속죄를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속죄제를 수행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심으로 어, 동물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마련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피는 영원히 썩지 않아요. 유월절 어, 어린양 보통 우리가 아, 염소나 황소로 어, 그 피를 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 피는 썩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계속 새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은 그 피는 영원히 썩지 않고 어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 희생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양이 하겠어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로 속죄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속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일 때 어떠한 차별성을 갖느냐? 인간 대제사장은... 어 자꾸 늙어서 죽습니다. 아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도 어,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드시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죽어요. 그러면 어, 대제사장을 계속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면 대제사장을 새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영원성이에요. 새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은 뭐 IQ도 좀 떨어지고 기억력도 짧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할 때는 온전성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완벽한 지금 그러니까 두 개가 마련된 거예요. 완벽한 희생제물의 피가 마련됐고. 그다음에는 그 제사를 수행할 대제사장인데 완벽한 대제사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 완벽한 대제사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칠 절을 봐야 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 하나니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어, 피가 마련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둘째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장막은 히브리서 9장 3절과 7절에 보면 지성소 이렇게 이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린다. 자,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예, 저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짝짝 바꿔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잘 보이세요? 이게 이제 그 블루프린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의외로 이렇게 어잘 그려놓은 게 없어서 제가 좀 희미한 거에다가 이렇게 좀 덧칠을 해서 좀 만들어봤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제일 큰 평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 어 그리고 그큰 성전 안에 인너 템플이 따로 있어요. 또. 어, 그 안에 성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쪽이 이제 출입구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어, 그 인너 템플 그 안에 있는 또 성전은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그 성전 안에 저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모여 있고 그 인너 템플 그안에 성전 내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장소가 저 이방인의 뜰입니다.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부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는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넓은 평수를 이렇게 마련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죠. 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어,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자 여인의 뜰꽤 크죠. 인너 템플 안에선 거의 제일 큰것 같아요. 자 저기는 여자 화장실, 이쪽은 남자 화장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여자들만 있겠죠. 그거 아니에요. 어 여인의 뜰이란 개념은 유대인의 남녀 노소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더 이상 안으로 접근을 못 하고 그어 여기 보면 남자들의 뜰조 위치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더 진행을 해요. 어 그러다가 레위인들만 갈수 있는 공간에서 막힙니다. 레위인들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인너 템플 안에도 또 내실이 있어요. 둘째 장막,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한번 엔터쳐 주시겠어요? 예,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휘장이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둘째 휘장입니다. 저 안은 어,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1 년에 딱한번 들어갑니다. 1년에 딱한번 들어가는데 어,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어, 언약궤라고 하죠. 자, 유대인의 이 성전은요. 역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제사장 계급 예전에 이집트 생각해 보세요. 뭐 잉카 문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광 가 보셨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장소는요, 너나 할것 없이 다 하늘을 향해서 피라밋 구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평민들이 땅을 밟고 사는 그 레벨하고 제사장들이 밟고 사는 그 레벨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종의 이제 계서제죠. 그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어, 평민들을 다스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권위를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제사장 계급이 사실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에,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사장 계급이나 일반 그냥 민중들이나 그 발을 딛고 사는 지표면의 그 레벨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나 일반 어, 어, 교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는 구조적으로 어, 피라믹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신 내용이에요 어, 제일 큰 평수에는 이방인, 유대인 다 가고 그 다음 유대인 거기서 여자들이 접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 남자,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지성소 정확히 정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거는 아이손미 구조다. 저게 이제 학술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서 이제 가서 키워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프리스쿨부터 이제 미국에서 자랐어요. 이제 거기 학부모가 돼가지고 어,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아이손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미국 아이들도 아이들 뭐 떠들잖아요. 수업을 시작할 때그 선생님이 에블바디 그리고 이제 아이손미 그래요. 번역을 하면. 아이즈, 그러니까 눈이 지금 복수가 붙어 있는 눈두 개죠. 한쪽만 아니고 너 눈깔 두 개를 온미 나에게 이렇게 두라 이거죠. 번역한 즉 주목이더라. <laughs> 주목에서도 목자가 눈목자쓰잖아요아 그래서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눈을 나에게. 아, 하나님께서 주목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 주목하겠어요? 지성서 안에 있는 아커브 커버넌트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의 핵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한번더 엔터쳐주시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 자체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어, 이방인들도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 성전이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어, 메시아께서 오셨죠. 예,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저 성전이 설계됐던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 그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부활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죄인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부활로 완벽한 속 제 제사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구원이냐는 거죠. 진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히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1 단계, 이 단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런데 그 속죄의 죽음이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냥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한 속죄제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마련되고 십자가, 그다음에 완벽한 대제자장이 마련됐다. 그게 부활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퀴즈 드립니다. 부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어, 승천. 자, 우리가 그, 우리 죄가 이제 속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승천 하셔야 됐을까요? 바꿔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주일학. 교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지상에 실제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승천 안 하셨으면 안 될까요? 그냥 지상에 제자들과 더불어 어 행복하게 살았대요. 뭐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끝내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승천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한 다음에 정말 이 땅에 지금까지 남아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계셔. 예수님 만나려면 성경지리 답사 가 가지고 만나면 돼.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셀카도 하고 뭐 그러면 우리 죄 지금 사함 받았을까요? 천국 확실히 갈까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저 <laughs> <laughs> 저 강사가 좀 이난 아니야? 왜 이렇게 <laughs>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지? 근데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하면요. 한 명도 어, 예수님 승천 안 했으면 우리 제 사안 받았다. 우리 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제위 사건을 어, 우리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 이미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각 단계가 의미하는 바를 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 승천하시게 되는 이제 계기를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다시 아까 성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 좀 경솔한 말을 하는데 어, 사고를 치셨습니다. 그 사고를 치셨다는 내용이 뭐냐면 테텔레스 타하고다 어, 이루었다 하시면서 성소의 둘째 장막 휘장을 찢으셨어요.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 만큼 휘장이 찢어진 거 확실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이제 그 구조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파괴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일났어요. 왜냐하면 속죄제가 완성되기 전에 지성소를 파괴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지성소는 몇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딴데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로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딱 하나를 지정하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있다는 거는 지성소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이루었다고 지성소를 파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완벽한 제사를 이제 드려야 돼서 이렇게 들고 어디로 가지게 생 거예요. 갈데가 없네. 그래서 가신 곳이 하늘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그림자라고 돼 있는 것이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이런 말이 해설되어 있고요.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그 하늘을 하늘에 있는 성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지성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유일한 지성소가 어디 있냐면 하늘 지성소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에 단서가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유명한 지성소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게 원본이 아니라 카피본이라고 합니다.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하셨느니라. 자, 이 지금 성전의 기원이 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 성막을 모세가 마음대로 도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환상 중에 보여 주셨겠죠.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 성막의 모델을 그대로 보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됐을 텐데 그걸 자세히 보고 기억했다가 이 지상의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 성막은 처음부터 어 하늘 나라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성막이 어 성전이 됩니다. 성전도 함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어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이 영감된 설계도예요. 근데 이 영감된 설계도의 원형이 하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려운 말로는 하늘에 있는 건 원형, 밑에 있는 건 모형. 원형 신학과 모형 신학 그럽니다. 라틴어로는 아카타입, 밑에는 액타입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의 쉬운 말로는 밑에 거는 그림자, 위에 거는 하늘 성소, 원형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알아듣기 쉽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생대로 어른들 어른대로 아하, 이 지상에 있던 것은 카피본이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성막의 구조가 성전의 구조가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더 이상은 이 카피본은 필요가 없구나 하고 카피본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는 하늘지성소 그거는 이제 영원하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신 게 승천입니다 멋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속죄제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붙들었다 그랬어요. 그 붙들었다는 의미는 좀 폭넓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랑 사세요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속죄제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계시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배우고 났으면왜 40일이나 계셨어?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지. 어,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명쾌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낯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물론 아니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의 과거를 지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온 몸으로 체험했던 그 속죄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각 단계를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낯선 복음이 아니고 이미 계시됐던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죠? 재위가 남았어요.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른쪽 왼쪽이 어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권위, 특히 대제사장의 왕 같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지사. 자, 이것까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는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더 있어요. 그 법계라는 건 뭐냐면 의자입니다. 그래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그게 다 성경적인 기원을 갖는 그런 찬양 가사예요. 거기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게 의장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앉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대 제사장의 자격으로 중보하신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안 목사가 오늘도 또 어, 반복되는 죄에 또 넘어졌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뭐 이렇게 중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용서하시오 이렇게 이제 권위를 가지고 용서를 에,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신비한 내용이 있어요 너무 신비해서 제가 살짝만 말씀드려도 좀 부작용이 예상돼요 어, 다 신학교 와서 공부하겠다고 <laughs> 그러실 것 같아요 <laughs>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언약은 그 자체가 삼위일체 교리처럼 신비합니다. 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 문제를 놓고 창세 이전에 이미 창조되기 전에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언약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를 두고 어, 미리 계획을 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이 구속 언약의 텍스트가 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집회하셨던 어, 우리 목사님께서 어, 본문으로 삼았던 그 시편 22편도 메시아 시편으로서 구성원약의 중요한 텍스트예요. 그런데 에,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시편 2편 8절에서 9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 유업 나왔죠? 이게 유언자의 죽음을 전제한 말이에요. 네가 유언자의 죽음으로 어, 죽음으로서 어,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으로 어, 언약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두고 어, 모종의 계약서가 써진 거예요.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그 어, 대가로 열매로 어, 소유권을 유업으로 주는데 그 유산 상속의 지금 범위와 질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미쳐요? 땅끝. 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어, 승천하시기 전에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어,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땅끝. 괜히 머시스라고 하신 얘기죠? 아니에요. 그게 이미 삼위 하나님 사이에 합의된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유권이 땅끝까지 그리스도 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가 내 땅이니까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기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주체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약서대로 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고 요구하시냐면 어,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지금 저 안상혁 또 우리 분당 우리교회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적용해 달라. 그거를 이제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이죠. 그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온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끝까지 완수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히 적용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한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 하나님께서 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 정말 단계별로 다 성취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있게 내뼈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적용을 좀 해볼 텐데요 어, 바른 적용이 있고 어, 조금 잘못된 적용이 있어요 먼저 좀 잘못된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역사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스토리를 많이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 헨리 수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이 신비주의 한 학기 동안 이것만 연구한 적이 있어요. 저분 작품도 제가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 출판된 거는. 근데 이제 대단한 학자긴 한데 고행을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많이 학대한 분이에요.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저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지금 철필을 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철필로 팍 자기 가슴을 찔러서 라틴어로 예수의 첫 글자 IHS를 팍팍팍 해서 이렇게 그었어요 과다출혈로 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회복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흔이 남은 거죠 그래서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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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고행주예요 다음 한번 엔터를 쳐주시면 중세 수도사들이 저렇게 목 같은 거를 이렇게 몸에다 끼고 살고 그랬어요. 몸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죠. 내일 모레 이거를 또 행할 겁니다. 필리핀의 로마 천주교 교인들이에요. 해마다 성금요일이 되면 실제 지금 살아있는 신자가 자원해요. 작년인가도 뭐 28명이 십자가에 못박았대요. 어, 죽기 직전에, 엠블란스가 이제 또 데려가서 또 치료해 주고 하죠.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이거 한다는 거죠.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자기 몸을 칼로 저렇게 뱀니다. 그래서 어, 저렇게 피를 내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신일 합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터 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나는 육을 갖고 있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내 실존이 만나서 연합을 하는데 육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권을 초월해서 신일 합일을 추구하는 철학과 종교는 어, 너나 할거 없이 육체에 대해 고행을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행하시죠? 금식도 하셔야 되잖아요. 금식하는 동기가 이렇다면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일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하는 게 인간의 종교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음 열어주시면 왜이 말씀을 모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그 육적인 실존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거를 칼로 찔르고 있어요. 어,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이해가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방식의 적용은 잘못된 적용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고난주간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른 적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바른 적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두 인물 말씀을 드릴게요. 한 명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고백록, 참회록을 여러분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어, 일생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이제 적어놓은 것이 이제 참회록 고백록이죠. 참회록 제 2권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권을 초월해서 우리나라도 있어요. 배나무 서리 사건. 그 청년 때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남의 집 정원에 들어가서 배를 딴 거예요. 근데 배를 딴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그때가 배가 익지 않았을 때요 하나만 따서 맛보고 아니면 안 따야 되잖아요. 그걸 다 땄어요. 아깝게. 그리 먹어보니까 떨보요 그걸 다 누구 줬냐면 돼지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킬링킬링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아우거스틴이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근데 죄를 즐겼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었냐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 속에서 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는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나 A라는 행동한 거 용서해 주세요. B라는 행동한 거 용서해 주세요. C라는 거 행동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 친구 거 치팅한 거 이렇게 퀴즈 보고 베낀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어거스틴은 이 단계에서. 회개가 좀 달라집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 하나하나를 회개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고 자기는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하나 회개할 필요도 없이 내 존재 자체가 회개를 해야 되는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해요. 라틴어로. 액게 꼬르 매움, 그럼이다. 꼬르가 심장이고 매움이 내 심장, 내 심장. 액는 탄식하는 거예요. 오내 심장, 내 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기독교적인 회개라는 게 그겁니다. 행위 하나 하나를 회개한다기 앞서서 내가 정말 존재적으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바람을 펴선 되겠나 싶어 가지고. 작심을 하고 아직 목사님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이걸 끊어야 되겠다고 해서 고난 중간에 금식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어,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스스로 깜짝 놀래서 어쩌면 좋아요. 우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우리 집사를 그렇게 미워해서 되나. 내가 이 고난 중간에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3일 동안 잘 금식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이빨 닦다가 아, 근데 그 집사 없어 버려 버리면 좋겠어요. 교회 안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스스로 너무 스스로 놀라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위만 있는 것이지 지금 어거스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 순간 발견한 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명한 얘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문 아, 루터를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얼마나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냐면 고해성사를 보통 두 시간 이상 씩들 했대요. 아, 무슨 죄를 어, 져서 왔느냐? 아, 제가 마음 속에 누구 형제를 아, 좀 미워했, 미워했다기보다는 좀 그런 마음으로 기우는데 계속 어, 욕해 욕도 안 하고 뭐 기울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이게 이제. 조금의그 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도 다 고해하는 거예요. 어떤 나는 고해를 6시간을 했대요. 6시간 동안 고해 신부가 화장실도 못 가고 정말 죽을 맛이죠.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왜 이러나 그래서 나중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서 죄 같은 죄짐 짓고 오라고. 근데 루터가 그날 밤 자기 일기에다가 6시간 고해했는데 내 기억에서 빠져나간 죄가 또 있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진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 마음에 질투가 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자기보다 더큰 죄를 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 다윗 도 아마 죄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지 않겠다 죄를 사하셨다 선언했구나. 자기보다 더 죄를 짓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했으니 그게 얼마나 용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는 누리지 못하는 용서의 확신을 누리는가? 아,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믿음은 현실보다 크다. 크다. 현실보다. 현실은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덩어리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사했다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러잖아요. 그 신이란 말이 믿을 신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 지금 처한 환경과 나의 실존적인 상황보다 큽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루터 비슷한 고백을 이렇게 고민을 한적 있어요. 대학교 감수성 예민할 때. 그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나 어 그냥 우습게 볼건 아니고요. 2주 동안 고민했는데 8kg가 빠졌어요.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대학생활하고 했는데 사람이 영물이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8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은 <laughs>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고민을 했는지 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 어 자, 네, 농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루터와 같은 고민할 을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아, 예, 조금 더 이해해서 <laughs> 이해하고 한두 마디 적용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그때도 제가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전도가 안 되다가 제가 이제 1년 휴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학교 식당에서 만났는데 식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반가워서 어, 나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원래 초신자는 방방 떠이더 얼굴이 밝아야 되잖아요. 왠지 어두워요. 그래서 자꾸 캐물었죠. 아니나 달라요. 이 친구가 좀 이상한 교회 간 거예요. 뭐 인천에 어떤 교회 갔는데 좀 가끔 뉴스 같은데 보도되는 그런 교회죠. 집단생활도 하고 그 등록금을 다 교회에다 원금 바치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좀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 지성인이 거길 가게 됐을까? 친구 따라서 우연히 그 교회를 갔다가 첫 만남에서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자 이렇게 지성인들도요 신비체험 한번 하면 확 뒤집힙니다.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 어, 하다가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하다가 학교 성적도 많이 떨어졌죠. 다행히 그과에 목사님 아들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그 과에서 어, 탑 하던 친구인데 학교도 등록도 안 하고 또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냐? 근데 이제 어렵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야, 나도 목사 아들이라서 교회 좀 아는데. 그 건전한 교회 아니야. 그래서 그 교수님이 주선을 해서 그 단체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다행이죠. 나온 지한달 됐을 때저 만난 거예요. 그러니그 마음에 어, 불안한 게 있어요 불안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목사님이 이 초신자에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맨날 했던 얘기가 구원의 금초대를 옮긴다 그랬대요 구원의 초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무언가는 옮겨진다니까 불안한 거고 네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일은 딴 사람에게 맡기고 너에게 있는 초대는 옮기신다 그게 늘 듣던 얘기인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게 학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너 일로 와라 그래서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방이 있을 때입니다 다방. 제가 젊어 보여도 그래도 다방 <laughs> 있던 시대예요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 시켜놓고 손을 잡아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해라 너희가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벌써 여기까지 했는데요. 얘가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다가 이 커피잔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야 성령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거룩한 순간인데 저 커피 누가 먹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절이 있어요. 행위에서 난,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개 개교회의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큰 일, 구원의 일, 이 촛대를 옮긴다 만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사람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지 에, 이 모든 하나하나 내용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어, 참 자유의 진리의 복음을 잘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고난 주간을 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정점에 있잖아요 어, 앞으로 남은 부활 주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전부입니다. 전부 묵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3천 명을 회개시킨 그 설교 그날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 승천, 재위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동정녀에게서 육체적으로 전존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우 편에 앉으시고 하나 더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을 뼛속에 깊이 새기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일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을 바라볼 때, 내한 나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laughs>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신학교에 깨어진 가정에서 온 사역자들이 많아요. 너무 밝아요. 지난 금요일도 그 친구랑 또 제자 한 명이랑 식사를 했는데 어 어려서부터 깨어진 강에서 자라고 너무 어렵게 자란 거예요. 근데이 남자 친구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자 친구 있냐고 물었더니 아 지금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서 어, 프로포즈 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 얼마나 어, 마음이 기특한지 몰라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자랐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래도 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이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웬만한 고난과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 가오는 깨어진 가정의 그 슬픔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보다 부모 사랑보다 가족 사랑보다 더큰 주님의 사랑이 저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을 덮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이웃과 나누어야 됩니다. 또한 인마누엘의 복음의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 실천은 육신적인 따뜻함으로 표현되는 복음과 사랑입니다 이웃으로 하여금 이 좋은 복음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고난주간을 오늘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이냐 육신적으로 오감으로 체험되는 이 복음의 따뜻함, 아름다움이 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큰 일을 저희에게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큰일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아, 마음의 흔들림 없이 기쁘고 건강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큰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나를 바라보면 도대체 왜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을 바라볼 때 죄악된 요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속죄의 사역에 근거해서 나를 용서하신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험한 세상 가운데 즐겁게 참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분당 우리교회 교우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하나만 이 복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고 조리 있게 참으로 복음을 잘 변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이 좋은 복음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참으로 인마누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 나의 친절한 손과 발의 헌신을 통해 이 복음의 복음됨을 참으로 우리 이웃이 느끼고 보고 만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안에 나의 위로미 되신 다 주 이름, 예수,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 이름, 예수, 나에 예수, 나의 길이된 신이를 선포합시다. 예수, 아멘 나에게 오직 h 가 아시라니, 오직 He가.